새하얀 한지 위에서 꼿꼿하게 그리고 한없이 부드럽게 붓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. 붓끝이 스치고 지나가는 자리마다 세상이 열린다. 90년대 말부터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우리의 전통 붓. 그 자리를 중국산 붓이 대신하고 있다. 붓을 찾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많지만 붓을 만드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. 양모 위주로, 물론 다른 재료가 극소수 섞이긴 했지만 양모 위주로 붓을 만들었는데 서예하는 그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 달라지면서 중국에서 주로 양모 재료가 많이 이제 수입해 들어오고 소비자 기호도 많이 달라지고 이래가지고 옛날의 전통 산업인 그 붓이 말하자면 많이 지금 변질됐다 할까. 이미 기원전부터 제작되어 사용되어 온 우리의 붓. 특히 족제비 털로 만든 황모필은 중국 문헌의 그 우수성이 기록될 정도였는데 하지만 최근 대량 생산되는 상업성 붓들로 인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작되는 우리의 붓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. 두 평 남짓한 작은 방에 붓향이 넘쳐난다. 오늘도 흘러가는 세월을 붓끝에 붙들어 매는 전 상규 씨. 그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붓을 제작하는 장인이다. 손질을 뭐 여섯 번을 끝을 갖다가 뭐 세 번을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. 우리가 수작업이나 이런 편모 작업을 합니다. 편모 작업을 하다 보면 붓이 굉장히 질이 좋아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밀락으로도 하더라도 아주 정성스럽게 속에 하나하나. 붓 만들기는 원모 선별부터 시작된다. 수천 수만 가닥의 양모를 오로지 눈과 손끝의 감각을 이용해서 길이와 굵기별로 고르고 또 골라낸다. 그 지리한 작업이 끝나고 나면 탄내가 살풋 도는 숯가루를 양모 위에 뿌리고 누름돌을 얹어준다. 양모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작업이다. 이것이 바로 항모붓인데요. 진짜 옛날에 항모붓을 알아줬고요. 지금에 와서는 우리 양모붓을 뭐 서예, 한글, 무이나 미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우리 양모붓으로 지금 선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양모에 빳빳하게 힘이 실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붓을 만든다. 털 뭉텅이를 잡고 몇 번이고 빗질을 하고 솎아내어 기둥을 만들고 대를 단단히 올가맨다. 붓의 모양이 만들어지면 털에 물을 묻혀서 누릿한 양모를 한 입에 무는데 이것이 바로 뾰족한 붓끝을 만드는 물끝 보기 과정이다. 제가 봤던 것하고 현재하고 붓 디자인이 어디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. 죽었으면 붓이 그가 흥청거리니까요. 붓 디자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. 이렇게 봤을 때. 완성된 붓촉을 이제 대에 꽂으면 비로소 하나의 붓이 만들어진다. 풀을 먹인 후 다시 붓끝을 잡아주면 누린내 나던 털뭉치가 이제 천년의 세월을 견뎌낼 붓이 되었다. 하나하나의 과정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일이 되고 마는 붓 만들기. 그는 오늘도 올곧은 고집 하나로 우리 선조들의 어를 이어가고 있다. 아이들 정서에 좋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그 전통을 좀 이어서 저 사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. 붓이 춤을 춘다.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기묘한 춤사위에 산천의 온갖 꽃과 짐승이 태어나고 천지가 열린다. 한올 한올 붓장이는 오늘도 붓 속에 오늘을 붙들어 맨다.